빠지는 거 아니야? 어머. 여기 반사. 오, 여기. 야, 맞습니다. 야, 앞으로 넘어와.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여유 있게 합시다, 여유 있게. 왔어. 우리 학생들? 이 친구가 누구지? 지금 주제라고? 아, 모델. 오빠! 어, 뭐야? 어머. 아, 혜민이야. 아, 너무 예쁘다. 안녕. 선생님이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누굴 기대하니, 너네? 나 유재석 선배님. 사승원 선배님. 너무 좋지? 어, 뭔가 카리스마로 대박. 대박해 주실 것 같아. 재석이 형하고 승원이 형 왔으면 나도 구경 가겠다. 나를 섭외했다는 거는 아, 조용해하고 뭐죠? 장격. 아니, 차승원 선배님을 그 섭외할 수 있는 그 우린 뭐냐고. 뭐하죠? 아, 그러면 오빠 그런 얘기하면 레벨이요? 지금 오시는 선배님들을 차승원 선배님보다 보지 낮으신 분들인 거야? 누구예요? 오늘 걸그룹이 어떤 걸그룹이에요? 오늘 남자 아이돌도 남자 모델은요? 자, 첫 번째 이상민 씨. 네? 이상민 씨. 여기서 멈추지 마라 위나 이상민 씨요? 그렇지. 내가 기다려왔다 기나. 아니 차박사. 내가 듣기로는 전문가 아? 못지않게. 나쁜 얘기는 안 나오네. 최근에 차박사 뭐 프로그램 하셨었잖아. 근데 이상민 선배님은 이상민 형님은 전문성이 어느 정도시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동차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신 거 아니야? 혹시 막 나랑 막 이렇게 서킷을 마셔도 돼? 제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나보다 나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잖아. 내가 줄게. 힘이. 와. 두 번째. 아, 힘. 우리 더 그. 그다음. 최고의 좋아. 예능감. 잠깐만. 예능감. 차에서 이상한 사진이 찍히신다. 차에서 이상한 사진? 대박 나올 것 같아. 지난번에 진짜 뻥하고 이 얘기를 듣는데. 야, 그거. 나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뽑은 거예요? 대박이다 정말. 차 속에서 그래 나 지금 생각났는데 왜 무슨 사진? 몰라? 아 뜨거워. 심지어 혜민이 모르고 있었는데 너 이것 때문에 알게 됐잖아. 그지? 아, 근데 나 종민 오빠랑 커튼왕 한 줄씩 해봐. 나 종민 오빠랑 커튼왕 한 줄씩 해봐. 어? 왜? 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왜? 나도 막 어리고 할 텐데 멍 때리고 나 이러고 있을 텐데 오빠 같이 그럴까 봐. 야, 누굴 그래? 소년? 야구 여신. 여자? 난 알아. 나도 알아. 오빠 알아? 너무 이거 딱 그 너무 정해진 타이틀 아니야? 너무 정해진 타이틀 아니야? 야구 여신 하면 사실 공소형 딱이네. 아. 너무 정해진 타이틀 아니야? 정인영 씨? 정인영 아나운서. 봐봐. 아니야. 최희 아나운서. 티아라 되게 왜 뭐가 아니야? 주제. 두 번째도 아니야. 응? 정인영 최희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데? 야 이거 충격인데? 야. 야구 여신 딱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름 딱 막 뉴스에 막 딱 이렇게 나오고 막. 모르나? 진진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내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데? 공사. 정인영 최희 아니라서 어떡해. 아니 아직 모르지. 내가 공소영 씨랑 함께 하게 됐지. 나 공소영이 좋아. 오. 왜 그러냐? 뭐야? 되게 좋아. 어, 은정 씨는 진짜 응원해. 잘하네. 정확하고 많이 하네. 저 은정 씨랑 팀 할래요. 주우재 씨 모델 중에 제일 별로야. 예뻐. 예뻐. 되게 날씬하고 진짜. 서영이. 응? 서영이. 응?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우야. 몇 살인데 이 친구? 섭외됐다는 거를. 서른. 오빠 망각하고 왔구나 프로그램에. 오빠 외로워. 현지를 망가뜨리지 마. 나 아직 꿈꿨어. 아 외로운가 봐. 가상 결혼 그 프로그램 중에 꿈꿨잖아. 그런 사람은 뭐. 아 형님과 누님. 형님 누님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거 물어볼래요? 네? 이거 얘기해봐. 물 좀 주세요. 아, 나 저쪽에서 이거 보다가 공황장애 나와가지고 공황장애 약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아. 정인형도 아니고 최희도 아니지만 어떻게 물도 허기스럽게 먹어야 되나? 우와. 와. 아까 뭐라고 지훈이야? 네? 누구랑 하기 싫다고 하냐? 네? 정확하게 들리더라. 나는 종민이 오빠 하기 싫어. 그리고 빗속말로 바로 얘기하더라고. 진짜 좋다고. 얘기하고 바로 하더라고. 난 꼭 효빈이랑 해주세요. 나는 이 친구, 우재. 나에 대해서. 아, 우재야. 우재야. 나야, 나 서영이. 나야, 누나. 아, 누나. 어떡해. 어지러워. 너무. 근데 저는 다음 주 도로주행 보는데 도로주행 보는데 떨어지면 첫 촬영에 제가 여자친구 없어? 야, 그럼 면허증부터 따야 되잖아. 어떻게? 저 끝장은 바로 옆까지 괜찮아. 야, 합격했냐고! 뭐야! 했냐고! 뭐야, 불이야? 아니. 아, 앨범 준비하시는 거 오자마자 파요. 고마 역시 도자마자 먼저 보시는구나. 이거 이쁘네. 이거 이거 이쁘죠. 오빠. 이쁘네. 투톤이네. 투톤. 그자마자 나이차 무슨 얘기했어. 나이차. 어, 여긴 아니야. 첫도야. 이거 뿐만. 그래? 이거 은정이랑 나랑 이차. 나는 그럼 안 된대. 누구랑 누구야? 은정이랑. 아, 그거 모르죠. 그대를 바라볼 때면 왠지 종민이 형 점점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형이랑 함께 하고 싶고 더 편해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일 유전했던 게 우리 효빈 씨가 네. 운전면허가 없었잖아요. 네. 아, 면허?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봐요. 시험 봤어? 네.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땄어요! 우와, 진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이 이렇게 쉽습니다. 효빈 씨도 따면 다 딸 수 있는 거야.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차라리 못 따야 운전대를 못 잡게 하지. 아. 옆에 태우기만 하고. 이제 시작이 이제 큰일 났어. 들 때가 따버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 이제 운전하면 되겠다. 딴 날 순방 갔다 왔어요. 정말? 진짜로? 부럽다니까요. 저는 대결을 터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효빈 씨 이제 운전할 수 있으니까 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갈까요? 이제 많이 많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짱 중요하죠. 정의사 대표님께서 대세 무조건 무쳐가라. 아니 아까부터 성민이 오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옆에 본인이 쓰셨어요. 우리는 우리 팀끼리 잘 뭉치라고 그랬어요. 이런 팀 하면 졸업 운전할 것 같아. 뭐라고요? 아 우재 말고 효민이나 은정이나 안내를 이제 벗어주셔도 돼요. 여자야. 오 마이 갓! 아, 이제 50대 50이야. 오빠가 프로그램 촬영하기 전에 이상민 씨한테 배웠으면 좋겠다고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한 걸 아빠가 아시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진짜 수업처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어, 잘생겼다. 아, 향수는 지금 안 나는 거예요?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어, 잘생겼다. 이상민 선배님도 좋고 김정민 오빠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저는 이렇게 딱딱 쪽집게처럼 할 말 딱딱 찝어주는 선생님이 좋았고 약간 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와일드한 운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와일드하고 그런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서영 언니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짜증나지만 진심이야. 진짜 피곤하다 너. 그래서 저희가 네. 첫 번째 미션을 드릴 거예요. 티걸이 뭐예요, 티걸? 어, 티걸이 뭐냐면 저희는 티캐스트여서 티걸로 나왔습니다. 아, 마스코트 같은 거구나. 아, 잘 나오셨어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네. 같이 가요? 가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릴레이트하게 브레이크 천천히! 아주 잘 짜,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자, 그럼 이제 10년째 면허증을 따고 이제 장롱 속에 고위 면허증을 모신 분을 한 분 먼저 모시고 네. 내가 이제 우리 효민 씨에게 어떻게 운전을 가르칠 것인지 남자분이니까 내가 편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잘하세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트라우마가 있으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위에만 발을 대시고 드라이브로 놔도 이 차는 가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시속 5km에서 10km 사이는 가주니까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익히는 걸로 하시죠.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일단 타실 거예요. 파이팅! 네. 더우니까 열어놔야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시고 거기 계신 여자 한 분이 더 뒤로 가요. 위험해요. 아니, 왜 이렇게 겁이 드시지? 엔진부터 보자. 아시아 밟고 브레이크 밟고 눌러요. 아시아 밟고 브레이크 밟고 눌러요. 일단은 드라이브에 넣고 네. 네, 이것만 당긴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리고. 그건 엑셀이고. 출발. 네, 출발. 그건 엑셀이에요. 그게 엑셀이고 그 옆에 게 브레이크. 그게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내리면서 출발합니다. 브레이크요. 네. 빼고. 빼고. 안 가는. 아, 이게 지금 파킹으로 돼 있어서. 아, 아. 파킹 돼 있고 여기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이건 엑셀. 지금 괜찮아. 파킹으로 돼 있겠지. 자, 천천히. 이들아 앞으로 가네. 나 무서워. 좀 약간 무섭나 봐. 약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잠깐 내려오세요. 네. 왜냐면 긴장을 너무 한 것 같아.
긴장을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난 지금 모르겠어. 저도. 아, 나 너무 무서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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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갈게요. 오, 진짜 긴장 되게 떠시네. 자, 그 드라이브. 그렇죠, 드라이브. 그 눌러야지. 아니, 아니, 이걸 눌러야지. 눌러야지. 아, 네. 앞에를 누르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떼면 이제 출발할, 이제 가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가게 돼. 그렇죠, 어. 이제 스톱. 그렇지, 그렇게 가게 돼. 그렇죠, 어. 이제 스톱. 그렇지. 그렇죠,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천천히 해서 나올 때 한번 돌아봐요. 아무 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릴렉스하게 마음부터 좀. 네. 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더 넓게 돌아야지. 이 상태로 가면 좀 부딪힐 것 같으니까 쭉 올려야 되니까 쭉 올려야 되니까 괜찮아요. 쭉 완벽하게 핸들을 완전히 꺾어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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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이제 풀고 편하게 릴렉스하게 마음을 쭉 받아들고 편하게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편하게 좀 이렇게 다니세요. 네. 편하게. 어렵지 않죠? 네. 엑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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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을 쓰고. 엑셀, 엄마, 엄마. 네. 아, 안 돼. 아, 너무. 천천히 잘 보시고. 지금 같이 밟은 거 알죠? 네. 브레이크 밟을 땐 브레이크만 밟고. 네. 슬슬 밟아봐요. 슬슬 밟아봐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파킹으로 돼 있어서. 드라이버 경력 10년 차 드라이버 임동락입니다. 자, 추고. 슬슬 밟아봐요. 슬슬 밟아봐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야, 지금 여기서 깻잎 두 장 차이로 싹! 저봐, 저봐, 저봐. 타이어 자국 봐봐. 야, 여기서, 여기서 꺾은 거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나 너무 무서워. 야, 나 진짜 울겨도 되겠네. 완전 초보. 계속 브레이크를 진짜. 나 울 뻔했어요, 진짜로. 아, 나 놀라. 아, 깜짝이야. 그래, 놀랬지. 어떡해. 어, 너무 놀랬어. 어우, 약 좀 먹어야 돼. 어떡해. 아, 놀래갖고. 갑자기 너무 놀랬어. 아, 진짜 너무. 한 바퀴만, 아까처럼 한 바퀴만 하면 돼요. 네. 못하는 척은 한 바퀴만. 지금 핸들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핸들링. 오, 이게 핸들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은정아. 방금 봤어? 봤어?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이것도 구분을 못. 그러니까 긴장해서. 30살. 누나가 잘 가르쳐 줄게. 30살. 마음 놓고 해요. 괜찮아. 이게 억울해. 봐봐. 괜찮아. 누나 살만큼 살았고 그냥 편하게 운전하면 돼요. 괜찮아. 아, 나 성격 진짜 급한데. 자, 안전벨트 착용하고.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까 볼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 어, 통쾌하다 막. 뭔가. 시동을 일단 걸어. 진짜. 아니 지금 껐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시동을 걸고. 자, 이제 시동 걸었죠? 네. 이제 이렇게 돌 거잖아요. 네. 이거 이제 드라이브에 넣잖아요. 지금 아직 내리지만 브레이크에서 발 내리지 마요.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살짝 악셀을 밟고 20km 넘어가면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을 거예요. 네. 살살, 절대로. 다 살짝 엑셀 밟아요. 그거 나와봐. 브레이크 나. 놓고 살짝 오른쪽에 엑셀 아주 살짝. 오케이. 이렇게 돌아야지. 오케이. 괜찮아. 브레이크 안 밟기로 했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야지. 이쪽으로 해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악셀 밟아. 괜찮아. 이렇게 가야지. 이쪽으로 뽕. 이쪽으로 더 가야지. 크게. 이렇게 크게 가서 오케이. 이제 그만 밟아요. 악셀 그만 밟고 이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기로 했잖아. 아, 네. 그치? 아무것도 밟지 마. 브레이크 오케이, 안 밟아도... 왼쪽으로. 오케이, 아무것도 밟지 마. 오, 좋다. 잘한다. 발 대지 마요. 괜찮은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 핸들만 꺾으세요. 왼쪽으로 핸들만 살짝. 아무것도 밟지 말고 발은 밟으면 안 돼. 발은 절대 밟지 마. 지금 아주 살짝 밟을 거야. 아니. 사람인데 레이서예요? 네, 선생님. 그래. 웅 선생. 받겠다 했는데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하면서 이분 겁나 잘하는 것 같은데. 들었다. 동락이 그러는 거 아니야? 누나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죽일 순 없잖니 동락아? 이거 뭔데? 이 S자 이거 너무 좁지 않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요? 저 골목을 지나가면 돼. 저 골목 지나가는 거 뭐 S자는 차 없이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실전이지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우와 진짜 잘한다. 각을 너무 많이 쳐. 아니. 야. 멋집니다. 야. 자존심 상해. 나 진짜 매일 마주치는 게 저런 골목이야. 차들이 서 있네. 그리고 사실은 저 앞에 좀 갔을 때 앞에서 누가 딱 와서 그 일방통행으로 쳐요. 그래서 후진으로 빠져야 돼. 곤란이다. 그냥 일방을 가지 말아야죠. 후진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후진으로 나보다 더 후진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진짜? 아까 후진 잘하는 남자 보시는데. 저도 장난 아닙니다. 후진으로 이거 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진짜로? 네. 그럼요. 나도 후진할래. 선생님 대결도. 그러면 선생님들은 들어갔다 나왔어요. 재밌겠다. 테스트에 앞서서 네. 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을 우리가 한 분 모셨어요. 그래요? 설마 아까 그거 동락이 그러니까 아까 그분 아니야? 동락이?
연예인 차인데? 연예인인가 봐. 어! 공정한 평가. 아, 공정한 평가. 뭐야, 뭐야? 오. 어? 어머, 여자분. 어! 야, 우리 공선생이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부담이 커지지. 저 부를 거면 저 모르는 사람 좀 불러주시죠. 야, 이렇게 되면요. 지금, 아, 우재. 야. 선생님, 우리가 챙겨야겠다. 내가 챙겨야겠다. 우재 얼굴에 햇살이. 내용은 아세요? 여, 네. 우리 우재 씨가. 아니요, 오늘 저는 운전. 아, 왜 불렀는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첫 만남 때. 네. 우재 씨가 그렇게 정인영 씨 보고 싶다고. 아, 진짜요? 양수현 씨 나면 정인영 아니냐고. 정인영 아나운서. 야구하신 딱! 정인영 아나운서. 아, 부끄럽게, 진짜. 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확실히 딱 맞으니까 좋다. 모델이거든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어울리네. 뭐야, 뭐야. 어울리네, 어울리네. 뭔가 어울려. 아, 오늘 처음 어깨를 펴보네요, 제가. 제가 이 친구 초보 때 옆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긁었어요, 차를. 차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 이런 애가 저희를 평가한다고요? 야. 저를 평가한다고요? 저 불이고. 저 차를 처음 샀을 때 사고 뭉치였어요. 그만큼 처음에 사고를 다. 와, 감싼다, 감싼다. 아니요, 감싼다. 지금 우리랑 10시간이고 얘랑 네. 지금 10분 있었다고 지금 저렇게 접혀드는 거야? 기억이 약간 저기, 잘못된 것 같은데 반대. 우리가 방송이니까 감정은 자제합시다. 우선, 네, 아니, 아무 치해도. 아니, 여보세요. 일단은 출발점에서 제일 초보자가 이 힘든 게 저쪽 오른쪽에 앞 범퍼의 각이야. 저 각은 짐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초보자 입장에서는. 차 범퍼요? 오빠의 그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력이지 뭐, 운전 경력. 오빠 굴곡은 잘하실 거야. 인생 굴곡이 많아서. 후진도 잘하시잖아. 그럼. 그렇지. 후진 굴곡 뭐 이런 건 뭐 따라올 사람이 없지. 뭐. 따라올 사람이 없지. 나 괜히 한다 그랬어. 사기 나빠 참네. 아, 무서워. 이겼다. 상무 형 때문이지. 상무 형이 잘해. 아, 어차피 제자들과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자, 직진의 달인 레벨 테스트를 위한 선생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민 선수 준비되셨으면 기상등 끄고 출발해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자, 일단 출발을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쉬워.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저 각을 잡는 거. 이걸 제가 해요? 네. 각을 잡는 거. 이걸 제가 해요? 네. 이게 후진을 하신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후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의 물 흐르듯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진. 근데 이거, 야, 이거 후진이 힘든 게 어머. 지금 이게 카메라가 있잖아. 네. 카메라가. 어디요? 어머머머 왜? 어머머머 왜? 카메라가 있어요. 우와. 나 상민이 오빠가 저렇게 천천히 하는 거 보니까 무서워요. 상민이 형 제 정도면은. 자, 앞뒤가 좀 넓다. 그러니까 이 다음 차들. 거의 이렇게 보시다시피 붙어서 우와 붙어서 나왔습니다. 우와. 자, 이상민, 효민조 통과. 우와, 뱀이다, 뱀. 이상민 씨가 첫 번째 완주를 성공을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유. 완주만 하면 파이팅! 출발해 주세요. 출발. 천천히요. 아, 뭐 천천히야. 아, 왜 이래, 진짜. 우와, 진짜 잘한다. 헐. 운동장이야, 운동장. 대박. 운동장이야. 여기 이제 후진하면 되잖아. 네. 어, 후진이 약간 무섭긴 하네. 근데 이쪽이 많이 너무 남아서. 아, 쉽지 않네. 오. 뭐야! 너무 잘해! 생각보다! 하지만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후진은 안 해도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후진을 하면은 뭐 가산점이 있나요? 가산점이 있지만 굳이 그러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가? 내가 먼저 받는 게 나은가? 핸들은 정말 0.1mm씩 돌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짜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자, 갑시다. 은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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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의 직진으로 가자. 좀 더 왼쪽으로 가자.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가자. 아, 빨라. 직진 가, 직진. 오케이, 오케이. 거의 직진이라고 생각하고 핸들은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 빨리 갈 필요는 없어. 괜찮아, 괜찮아. 왜 어야? 오케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쪽으로 조금 더 가도 돼. 이쪽으로? 어, 어. 아, 그러네. 좀, 좀 더.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해. 어, 그쪽으로 좀 더. 오케이. 그러네. 어, 그쪽으로 좀 더.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어, 그쪽으로 좀 더. 오케이. 가르칠 게 없어. 가르칠 게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쭉 돌아. 자신 있게 돌아나가. 우리 너무 잘한다. 와, 진짜요? 자, 어. 너무 잘하잖아. 우와. 가볼까요? 천천히. 이거 하면 엑셀은 가야 발이 갈 필요 없지. 그렇게 브레이크에만 가 있으면 돼요. 아직 아니에요? 아. 아직 아니에요? 아, 올리네. 내려야 되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출발할게요. 그리고 사이드 밀러 올리고 있어. 네. 자. 효민 씨, 출발! 네. 할 수 있다. 상민 오빠 있으니까 괜찮아. 네. 천천히. 네, 브레이크. 자, 가면 돼요, 이제. 가, 와, 이게 진짜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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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 정도 붙이면 돼. 정우 아빠 목소리. 자, 이제 돌려. 자, 핸들 이제 돌려. 여기서 스톱. 그렇지, 돌려야지. 잠깐 스톱. 와, 오빠 불안해요. 잠깐 스톱. 와, 오빠 불안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잘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잘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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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할까요? 아니, 후진 안 돼.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멋있는 거지 뭐. 그래서 끝이야.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요? 여기서? 후진해! 후진 하지 마! 하지 마! 상현 오빠가 또 시켰나 봐요! 그래서 끝이야.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요? 여기서? 그걸 교육하려면 되게 길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야. 앞에를 봐야지. 야, 스톱! 왜 앞에 봐요? 스톱.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야. 앞에를 봐야지. 야, 스톱! 왜 앞에 봐요? 야, 스톱! 왜 앞에 봐요? 스톱. 앞이 걸리거든. 네가 그 상태로 가면 앞이 걸려요. 그럼 약간 핸들 풀까요? 그래,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 그냥 앞으로 전진. 왜 앞에 걸었어요? 후진 하지 마. 오빠가 바꿨죠? 내가 바꿨어. 전진. 전진.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민 씨! 유민 씨! 나 학생 바꿨어. 무슨 소리 있었어, 안에서. 나 학생 바꿨어. 센스가 감각이 있어, 운전에 감각이 있는데 그냥 바로 후진을 넣는 거야. 아, 아니야. 아, 우린 다 여기서 아, 선생님이 못 했네. 아니, 여기 갑자기 후진을 넣더니 팔을 뒤에다 딱 넣더니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 교육은 지금 아주 앞에 당기 교육이 안돼.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저희는 출발해봐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죠. 보자. 자신감 넘치는 선생님. 내가 운전 경력 4년이고 주우재 씨가 3년인데 왜 나는 선생이고 제자인가 했더니 오늘 첫날부터 드러나네요. 드러나네. 너무 쉽게 봤어. 네, 가장 스무스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잘 시행한 그 학생은 바로 은정 씨입니다. 은정 씨입니다. 스페셜 언제든지 이걸 못할 수가 있나? 그쪽 바퀴 잘 가야지. 차 갈았어.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나 38살. 38살 너무 젊다. 어떡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기 되게 넘어서 땀 지금 하이파이브 하잖아. 지금 1분째 이러고 있었어. 하나, 둘, 셋.
귀엽네요. 운전은? 운전은? 운전은 유연합니다. 대처를 잘해야 되니까. 재테크다. 운전을 잘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운전은 립스틱이다. 왜냐하면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한번 다시 할게요. 토할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토할 것 같아요.